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대 유튜브 편집하고 있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떨렁 혼자 나온 이유는요, 며칠 전에 에브리타임에다 글을 썼습니다. 이거 재경이 사진 보이시고, 항공대 유튜브 편집자입니다. 네, 뭐 이렇게 글을 썼죠. 새내기들을 위한 꿀팁들을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정말 애정어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몇 개를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새내기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 두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텍스 초코는 들고 오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바로 기숙사와 관련된 항공대 전설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텍스 초코 가 한번 공유 주방에서 도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난이라고 하긴 뭐하고 누군가의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었는데 기숙사 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엄중히 처벌을 하고 대처를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텍스 초코는 들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 공지는 금요일 저녁 6시. 이게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학교에서 이렇게 공지를 하진 않았어요. 난 중요한 공지를 6시에 올릴 거야라고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금요일 저녁 6시에 올라오더라라는 카더라 통신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강의 시간에 화장실 가는 법. 네, 다 알고 있죠? 손 들고 교수님한테 허락 맞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악질 선배고요. 여러분 다 대학생 되셨으니까 그냥 조용히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익명 7번 글, 아주 정보 글을 써주셨는데 몇 개 읽어드릴게요. 학사 공지, 일반 공지 자주 확인.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한테서 막 이거 어디서 들었어? 하면 아, 공지 있던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지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센터 학습 역량 관리 시스템, 대학 일자리 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비교과 활동하기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비교과 활동 진짜 많은데 여러분 등록금 다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상금이 얼만데 다 여러분 등록금이에요 그거. 근데 그거 활용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 돈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과에 관련된 건 저희가 유튜브에도 지금 올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봉사활동이라든지 해외활동이라든지 교내활동이라든지 뽕뽑기 등뽕 시리즈 올려놓은 거 같거든요. 바로 봐서 보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잘 활용하기. 네, 방학이 두 달, 세 달인데 가만히 있으면 눈 깜짝하고 떴는데 왜 개강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목표를 정해주시고, 여행을 가신다든지 알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신다든지 목표를 꼭 정해놓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에어버스 보잉데이 로키드 마틴 항상 대회하는 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려놨습니다. 가서 확인하세요. 넘어갈게요. 이공계열 학생 중에서 해외대학원 진학이나 R&D 분야, 연구 분야죠, 진출을 희망하는 새내기분들한테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추천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남학우라면 당연히 군복무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군복무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 카투사도 있었고 공군도 있었고 해군도 있었고 하는데 이런 R&D 연구 분야 쪽으로 과학기술 전문사관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건물마다 중앙문밖에 문을 안 연다. 맨날 닫힌 문을 화가 나고 돌아가는 1위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자, 학식 GS보다 강의동 GS의 컵라면 종류가 더 많다. 이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커요. 그리고 강의동이 지금 문 연진 모르겠는데 사발면에 끓여 먹을 수 있는 버튼 누르면 끓인 라면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꿀인 것 같다. 넘어가겠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기. 4학년이 돼도 이거는 뼈 때리는 말입니다. 저도 지금 4학년을 다니고 있지만 진로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년 때부터 이걸 정했으면 남은 3년을 좀 계획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새내기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에 대한 계획을 맞춰나가는 재미도 있으니까 진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대체 누구길래 예전부터 억지네 편집자 말투. 네, 제가 편집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준성 시간표 확인. 그냥 시간표 보지 마시고 실시간 시간표 보세요. 연착이 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냥 시간표보다 뭐 5분 늦으면 막 10분씩 늦은 경우도 있으니까 경의선 시간표는 믿지 말라. 출근 시간에 급행 두 개가 앞에 껴있어요. 그래서 9시 부근에 맞춰서 1교시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급행 두 개를 앞에서 보내고 1반을 타야 되기 때문에 1교시를 늦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의선 시간표는 믿지 마라. 넘어갈게요. 강의실에서는 왕뚜껑을 먹지 말 것. 요것도 항공대 밈 중에 하나인데요. 강의실에서 실제로 뭔가를 먹어도 돼요. 배고플 때 출출할 빵 같은 거, 당류 같은 거 먹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냄새나는 걸 먹으시면 민폐가 될 수 있겠죠. 어디서나.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밈이 됐냐면 이거를 실시간으로 에브리타임에서 중계가 됐어요. 왕뚜껑에 물 부었습니다. 뚜껑 땄습니다. 한 젓가락 떴습니다. 이걸 글로 하나씩 올라왔던 생중계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밈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는 왕뚜껑 먹지 않는 에티켓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전역 학교 방향 출구는 화장실이 없다. 반대쪽 읍내 방향 출구에만 있다. 화전역에도 화장실이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세요. 화전역에서 화장실 가려고 하면 떠오르는 게 강의동 화장실밖에 없는데 화전역에도 화장실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표 만들기 팁.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시간표 팁. 공강 꼭 만드세요. 제발. 공강 없으면은 일주일이 힘듭니다. 제가 1, 2학년 전체를 공강 없이 지냈는데 공강 한번 3학년 때부터 만들고 나서는 이 공강의 맛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금 공강이 제일 좋아요. 토일월 아니면 금토일 쉴 수 있거든요. 3일 연장으로. 다음, 점심시간 비우기. 대부분 교수님도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비워져 있지만 차 있는 거 있으면 조심하셔라. 통학 시간 걸린 사람 1교시 피하기. 1교시는 헬입니다. 다음, 에타나 학교 게시판 너무 맹신하지 말라. 네, 맞아요. 에타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딱 40%만 믿으시면 됩니다. 저도 자본 학기에 성적에 대해서 몇
1등일지 하면 불안에 떨고 있었다가 지금까지 4.5 있냐 없냐 올렸는데 막 다다다다 올려가지고 아 장학금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학금 받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일단 딱 40%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에타에서 가져온 댓글 읽기였습니다. 딱 40%만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만드는 곧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기자였습니다. 모두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새내기 여러분들 코로나에 화이팅입니다. 항바 예 구독과 좋아요 꼭 하시고요. 예 알람 설정도 꼭 하시고요. 예 다 아시죠? 예 꼭 보세요 저기. 예 가.